시작합니다. 마운트 헤블레드 워밴더 이어서 가야죠. 갑니다. 유튜브 조회수 좀 살펴봤습니다. 아, 조회수가 바닥을 긋고 있더군요. 마블이. 반면 디지몬이랑 스카이립은 아주 훌륭해요. 님들도 이거 아시나요? 목소리가 작다고요? 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목소리가 작다고요? 아, 충분히 나오는 것 같은데. 잠깐만요. 아, 충분히 나옵니다. 자, 노래가 좀 커서 그래요. 노래를 좀 줄여야겠구만. 올따 노래가 크구만. 아, 이게 여기 노래는 안 커요. 메인 노래가 커서 그렇지. 이 정도 되겠네요. 자, 데시벨 측정기가 있기 때문에 소리가 큰지 작은지는 기기가 측정해줍니다. 괜찮아요, 이 정도면. 방금 아 혼자 떠든 거는 안 들리게 떠든 거예요, 일부러. 조회수가 너무 바닥이라서. 근데 그거 아시나요? 이번 노르드 컨셉 플레이가 스카이림 다니엘경 전에 했을 거예요. 다니엘경 하고 조금 지나고 시작을 했나? 다니엘경이 6회차거든요. 다니엘경 끝나고 7회차에 조바킴, 조조 회차 끝나고 지금 8회차 노래법 노폭 포인트 전설라인도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정말 오래 했어요. 한 게 없어서 적게 한 것처럼 보였지 정말 오래 했습니다. 이거 바꿔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두꺼운 두정갑은 공무력 바꾸자. 그래. 무기는 딱히 없고요. 아, 이거를 이렇게 보면은 제가 나라의 영주로 들어온 것 같죠? 제가 세상 왕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게 좀 설명을 이걸 많이 한 것 같은데 처음 오시는 분들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리자면은 각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세력을 보시면은 노르드도 왕이 있죠. 노르드의 원래 왕은 라그나라는 노르드 바이킹 왕인데 제가 길바닥에서 레스윈이라는 녀석을 주워서 왕의 계승자를 주워서 반란을 일으켜서 왕으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권력이 굉장히 셉니다. 그럼 영주 들어가면은 밑바닥인데 침묵질을 다 해야 되는데 전 지금 왕의 오른팔이에요. 그래서 권력이 굉장히 강력합니다. 지금 아주 좋은 상황이에요. 이게 반란 일으킬 때는 붉은색이었는데 반란을 내가 성공하니까 자기 색깔이 변했거든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미 한번 한 따까리 했습니다. 한 따까리 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냥 혹시 입고 있는 애 있니? 그치, 너 같은 애를 내가 바꿔줘야지. 자, 천통각은 뭐예요? 그런 말이 존재하나요? 이 현실에 존재하는 언어입니까? 아,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네? 어떻게 들어오자마자 사기가 떨어져 있냐? 27밖에 안 되네. 전통. 지금 플러스 30. 아, 최근 사건이 너무 끔찍하네. 아, 그래요? 저 삼국지를 안 해서 모르겠네요. 세력관계 보면은 노독이랑 전쟁 중이네요. 노독한테 뚜까 맞았기 때문에 최근 사건이 많이 저렴해져 있는데 노독이 필드전이 지금 안 될 거예요. 많이 압박을 해놔서 앞으로 나올 것 같진 않고 공성탑에서 교환비를 챙겨줘야 되는데 70명으로 교환 되겠지? 유리하게 교환해줘야지 사이가 올라갈 텐데 너무 세거든요 애들이. 이거 대기하다가 다 나갈 것 같다. 전투 한번 해야 되는데 필드전을 저걸 한번 때리자. 우리 제레무스가 공성탑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금방 올라갈 겁니다. 아침에 딱 가게. 제자 공성탑이야 이씨. 옥스칼 한번 때릴까 그럼? 필드전은 해도 상관이 없어. 그 로독인데 뭐 다른 나라 병중 있는 애가 분명 있긴 하겠지만 당장은 뭐 로독에는 정통성 영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크게 굴곡이 없었죠, 나라가? 뺏긴 적도 없었고. 뺏은 적은 많아도. 열심히 싸. 야, 여기 안에 어떻게 들어왔냐, 대체. 이건 대체 어떻게 들어왔냐, 여기는? 신기한 놈들이네. 좋은 교환비야. 아, 사기를 위해서 쪽 빨아먹고 도망가겠습니다. 어차피 여기 뺏어도 유지하는 게 좋지 않고. 공성 탑을 뺏어야 되기 때문에 사기를 올리기 위해 이기는 싸움을 한번 해줍니다. 아주 좋아. 다섯 명까지 죽어도 상관없을 것 같고. 어차피 여기서 안 싸우면은 다섯 명 정도 나가거든요. 다섯 명, 열 명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잘 됐어요. 사기 관리 아예 해주고요. 자리 잡은 것 같다. 이제 빼면 되겠다. 사기 3 올라가고 공병. 어, 좀 적은데? 많은 데 가가지고 많이 쏴 죽여야지 사기가 많이 올라갈 텐데. 또 올라가자. 켈레단과 라이벨렛이 너무 탐나는데 둘 다 지금 공성탑이기 때문에 약간 좀 힘들어요. 조금씩 깎아내야 되는데 음식은 풍부하고. 112명. 아, 자리를 잘 잡아야 되는데. 아, 이 게임은 판타지 종족이 없습니다. 궁서체 종족이에요. 어, 판타지 종족 없고요. 그거는 그거예요. 펜도르의 예언이라는 모드가 있습니다. 스카이림으로 치면 비질런트에 가까운 굉장한 갑모드고요. 거기서 놀도르라는 엘프족이 있죠. 강력한 엘프족이. 술탄과 로드. 오, 잘 풀러 잘 풀리는데. 디림을 뺏어주면 내가 뺏어 먹을 텐데. 아, 됐다. 펜도르 3.9 버전 나왔다고 많은 분들이 댓글 다셨는데 할 예정은 없습니다. 아, 여기 이래서 내가 걸렀었지 한번. 라고. 왜냐면 펜도르는 음원 때문에 유튜브에 올리기가 어려워요. 저작권이 걸리기 때문에 제 음악을 틀거든요. 그래서 음악을 끄고. 되게 너무 번거롭습니다. 아, 님들 게임 음악 안 들리면 막 짜증내더라고. 난이도는 제일 높은 149%입니다. 여기서 몇백 프로 더 올라간다고 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모드고요. 배틀 사이즈를 모드로 더 올릴 수도 있고요. 지금 이게 최대로 올라가는 상태입니다. 네, 이 난이도에 대한 고찰이 있어. 처음에 내가 이거 할 때 난이도 안 적어놨거든요? 네, 난이도 안 적고 그냥 했어요. 그냥 아, 뭐 하는 김에 최고난이도 하자 하고 했는데 난이도를 5분에 한 번씩 한 명씩 들어와서 물어봐요. 난이도만 물어보고 가. 아, 그래, 내가 난이도 적어놨거든요, 방제. 근데 매일 의심하는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난이도 최고 난이도인데 몇 프로냐, 더 올라가는 거 아니냐. 매일 몇 명씩 와요, 그렇게. 그리고 물어보고 갑니다. 시장조사라고 하기 때문에 할 말이 없어. 신기한 게 마블이 원래 그렇게 시장조사하고 가는 사람들이 보통 이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방송을 하는 사람들인데 스카이림이나 위쳐 같은 거는 이 게임 방송을 하는 사람이 없는데 시장조사를 하더라. 아, 근데 요즘 스카이림 새 회차 들어갔잖아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레버 많아는 게 퍽 안 찍고 아이템을 모으는 재미가 너무 쏠쏠해요. 그냥 아, 그런 위에 있는 사람 말고요. 이거를 막 전문으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합이 아니라. 어, 교환비 괜찮은데? 나쁘지 않은데? 화살 다 쏘면 지금 빼야겠다. 부상 3명, 21명. 어, 좋아. 아, 밥 한 번 먹고 가야겠다. 나도 학고방들 중에서 딱 그렇게 조사하고 다니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누가 위쳐를 하는데 와, 스포를 한 거예요.
그래서 스포라고 가서 찾았는데 방송 한 사람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특이한 사람들이 많어. 어차피 이 게임은 엔딩이 이 게임은 게임 오버가 없기 때문에 하다 보면 언젠가 깹니다. 오래 걸릴 뿐. 90명이니까 뭐 잡겠지 알아서. 밥을 안 사왔는데 뭐 알아서 먹겠죠 뭐. 일은 먹겠지. 방금 스펙 왜 이렇게 높아요? 스펙이 높다니 무슨 말이죠? 레벨링이 많이 된걸 겁니다. 이것도 이제 백화가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고 보니까 이게 화수가 그렇게 많이 늘지 않았다. 다니엘경 50화하고 조바킴이 딱 백화에서 끝났으니까. 많이 하진 않았네 마블을. 120화, 130화 될라나? 130화 넘으려나? 아 그러면 스카이림 비슷하네? 야, 진짜 안 끝난다 마블은. 마블은 진짜 오래 간다. 그리고 너무 약간 볼게 없어요. 공성전 하는 거 똑같이 하는 거기 때문에. 아, 온라인은 여러 번 했습니다. 근데 유저가 없어서 재미가 없더라고요. 온라인 재밌긴 하더라고요. 요즘 워낙 그런 류 게임이 많아서 호환호도 그렇고 2008년도 게임이잖아요. 시버리도 그렇고 최근에 나오면서 이거랑 비슷하면서 그래픽 좋고 막 여러 가지 수정된 게 많으니까 유저가 확실히 적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많이 한다던데 우리나라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하나 봐요. 난 재밌는데 왜다 싫어하냐 이게. 2가 안 나와서 그런가? 그냥 다리 안 걸고 쏘면 너무 좋을 텐데. 오늘도 또 미쳐서 스카이림 할 뻔했습니다. 스카이림 주말에 20화 넘게 나왔어요. 22화 합쳐서 토요일에 15화, 일요일에 7화. 스카이림만 엄청 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한 거는 정말 오랜만이네요. 작년? 작년 초반기? 작년 3월?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진짜 많이 했거든요. 영상 올리면서 스카이림밖에 없더라고요. 맨날 스카이림 재미없다고 질렸다고 3, 4화만 올렸는데 며칠에 노래법 플레이하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완전 꿀잼이더라고요. 스카이림의 새로운 재미를 찾았어요. 너무 재밌어요. 이게 할만합니다. 너무 재밌어. 노래법을 하니까 진짜 막 평소에 쓰지도 않는 인챈트 아이템 같은 거다 활용할 수도 있고. 올라가지 마. 2명 죽고 12명. 아, 개꿀. 사기는 어떻게 됐지? 38. 아, 나쁘지 않네. 33 정도부터 떨어지던가? 음식이나 먹이자. 저번에 저 때부터 그렇게 하면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꿀잼이더라고요. 내가 하면서 유튜브 제 스카이림 생방송 시청률이 바닐라 하면서 동시 시청률 20명 나온 거는 오랜만이었습니다. 옛날에 비욘드 리치 모드 같은 거할때 50명 찍고 그랬었는데 한번 모드 할 때가 많았는데. 뭐다 했으니까 밥을 사야지. 역시 우리 동네로 가야겠다. 그리고 따로 컨텐츠를 짤 필요가 없어요. 뭐를 해서 모드를 깔아서 뭘 어떻게 해야지 약간 볼거리가 나오는데 그냥 게임 가져가자. 괜찮다 이거. 잠깐만. 가져가자. 가져가야겠다. 이거는 대사비 줘야겠다. 바이슈터 대사비? 대사비였구나. 그냥 뭐 하기만 해도 하드코어 하기 때문에 볼거리가 있더라고요. 하나만 더 팔자.
화살을 안 씁니다. 화살에 들어갈 스탯을 지능 쪽에 몰빵을 했어요, 일단은. 나는 동료를 병사로 쓰는 걸 좋아하거든요. 제레무스는 완벽하게 지능 캔데, 얘를 지금 돌진을 시킵니다. 방어구 사야겠네? 도끼 들고 싸우게 해요, 지능 캔데. 워밴드에서 화살을 안 쓴다고요? 워밴드가 저는 게임한 게임 중에서 가장 활용이 좋은 것 같아요. 예, 이거는 처음 쓰면은 숙련도 때문에 약간 불편한데 쓰다 보면 점점 좋아지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게임은 활잘안 써도 워밴드만큼 막 쓰게 되더라고요. 너무 좋으니까. 아이고, 활을 안 껴줬네? 대사비? 집에서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설마 아니겠지? 좋은 날이야. 잠깐만.